오늘 할 얘기는 사칭범이 생겼대요. 제가 진짜냐고요? 네, 이번에는 근데 제가 사칭한 게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옛날처럼 갑자기 막 양아지를 사칭해버리는 양아지 먹부님이라던가 그런 거 아니고, 또 라디오 씨냐고 아니고, 그냥 이제 방송을 안 하고 카페를 보고 있는데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아지님 틱톡 계정 생겼나요? 근데 저는 틱톡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어. 근데 뭐지? 이 양양 아아지지는 나랑 비슷한 아이디에 똑같은 소설을 해놨더라고. 그리고 영상을 봤더니, 아니 영상 잠깐만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싶은 거야. 그니까 이 사람이 내 쇼츠 영상을 그대로 가져다가 틱톡에다가 이거를 올린 건가 봐요. 아니 근데 심지어 잠시만, 이 사람 자기소개도 똑같이 해놨네? 오케이, 일단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야, 넘어간다! 일단 그러면 여기다가 양아지를 검색해볼까? 잠깐만, 양아지 얼공, 양아지 제루트. 야, 제루트도 아니고 제루트는 뭐임? 양아지 헬멧 벗을 때 모습, 양아지 버츄얼, 그리고 양아지 얼굴 공개 같은 게 있네. 와 진짜 너무나 솔직한 검색이다. 일단 검색해보자. 잠깐만, 아지가 심지어 한 명이 아니야? 뭐야 이거? 아니 얘는 또 뭐야? 아 근데 그래도 이 친구는 짜비고 팬계정입니다 라고 적어놨네. 물론 영상을 그대로 가져간 건 똑같지만은, 이 첫 번째 계정은 뭐지? 와우, 아 이거 진짜 라디오씨 이거. 아 지금 자꾸 사칭하시네. 오 라디오씨야?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사칭 멈춰주세요 정말.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다 가져간 거니? 아니 영상이 뭐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요 친구가 나랑 닉네임이 비슷하게 설정해두고 심지어 아지입니다 라고 적어주신 분인데 영상이 똑같네요? 아니 이것도 가져갔네? 이것도 이제 제 유튜브에서 나름 조회수가 나왔던 친구거든요? 일리님하고 똑같은데 트렌드인가? 이게 뭐냐면은 일리님이라고 원래 이 쇼츠를 원래 만드신 분이 계셔. 난 그게 패러디인 줄 알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분한테 따로 허락을 받고 본 채널에는 그거를 올렸어. 이분 연출 참고했다. 근데 이분은 포가시면서 그거를 안 써두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했네, 똑같네 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완전히 포갈 거면 그거라도 똑같이 포가던가 이러면은 사람들이 나만 이상하게 볼 거 아니야. 아니 포키 이왕 이렇게 맡긴 거 나도 좀 틱톡 감성 연습 좀 해볼까? 제가 안 그래도 VR 오늘 준비해 왔거든요. 오늘 VR로 한번 틱톡 챌린지 따라해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춤을 춰볼까? 아리스 댄스? 좋아, 여러분들이 한번 추천해 주셨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 댄스를 추는 법! 양손에 주먹을 쥐고 댄스를 춘다! 왼쪽 오른쪽! 이게 바로 아리스 댄스입니다. 자 다음 틱톡에서 유행하는 댄스 춰보기 해보도록 할게요. 키! 베이스 이대로는 나 틱톡을 점령할 수 없어 여러분들. 양아지가 문제. 양아지가 문제요는 너무하잖아. 자 틱톡에서 성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봐봐, 너무 심했잖아 한 다음에 캐릭터를 바꿔. 너 무심했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틱톡 챌린지야. 알겠어? 띄어쓰기 중요성. 이 캐릭터로 해달라고? 아 알았어, 그러면 이 캐릭터로 한번 찍어볼게. 너무 심했잖아. 너 무심했잖아. 사랑 해보고 싶어. 사랑해 보고 싶어. 발에 다 줄게. 발에? 다 줄게. 게임하는데 자꾸만 져요. 게임하는데 자꾸 만져요. 일본어 버전도 있어 이거. 있구나 있구나. 자 다음 챌린지, 다음 챌린지.
진짜 이 짐승들 어쩌면 좋니? 내가 훔쳐줄게. 우리가 미안해. 제발 쪼지 말아줘 그것만은. 나가. 이런 식으로 처단하는 거죠? 하여간 짐승 같다. 아니 나 오늘 벌써 틱톡 챌린지 몇 개란 거야? 아니 나 어떡해? 나 완전 인플루언서 같죠? 아니면 이것도 있다. 내가 아는 챌린지 중에 있는 거. 이거 혹시 아시는 분? 빠비바비바바비마 이런 약간 아 하지마 하면서 남이 찍어주는 척 해야 돼. 빠비바비바바비마 아 하지마 빠비바. 아무튼 제가 뭔가 해줬으면 하는 챌린지가 있다면 댓글에다가 조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님 카페에다 올려줘. 나 무슨 춤 어울릴 것 같은데. 양아지에 어울리는 춤. 아니 이건 또 뭐야. 얘들아 제대로 된 춤을 좀 추천해줘. 쉽고 가능함. 그래. 아이고 미쳐주잖아. 야 내가 오늘 얼마나 많은 챌린지를 보여줬는데 어떻게 추천이 다 이런 거밖에 없어. 어 제대로 된 춤 추천. 야! 그리고요 VR 현실 반응. 아 이거 설마 아닌데 실제로 지금 찍은 거야? 아니 미치겠는데 울 것까진 없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젠장 율동 체조 아니면 진짜 춤 추천. 야! 아 나 진짜 너네 너무 짜증나. 너네 너무 열받는다고. 이 춤 진짜 인기 개많음. 아! 관짝 들고 오지 마라. 아 진짜 생긴 거 레전드다. 참고로 님 혈육임. 미워하지 마셈. 혈육이라서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신박한 춤 추는 라이더? 아 뭐야! 제발 가면마이더 그만 들고 와! 여기서까지 가면마이더냐! 간단한 춤 추천. 비에용 댄스를 어떻게 몰라! 와 비에용은 인정이지. 최아이에서 유명 유튜버라고요. 언젠가 뭔가 기회가 된다면은 시도해볼게요. 그리고 틱톡은 할지 안 할지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듯. 나 같은 청순 섹시 종자가 나타나면은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볼게요. 틱톡을 할지 말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저는 유튜브, GGGX, 인스타 제외하고는 활동지가 없으니까 다들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돈을 요구하는 양아지라던가 먼저 연락하는 양아지라던가 먼저 만나자고 하는 양아지가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보길 부탁드릴게요. 혹시나 그런 이상한 사칭범이 있다면은 제보는 제 이메일로 샌드박스 이메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다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마!